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 첫 개업집 소식인데요. 바로 경북 구미시입니다. 이레툴스 창업팀은 이날 새벽 5시부터 구미로 달려갔는데요. 2시간 반 정도 달리니 구미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347호 철물점 개업집은 4차선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뒤쪽으로는 아파트 단지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길 건너에 폴리텍대학 구미 캠퍼스도 위치해 있어 철물점 위치로는 아주 좋은 장점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지게차와 물건을 실은 차가 도착했으니 일을 시작해볼까요? 꽁꽁 싼 팔레트들을 내릴 때에도 순서가 다 있답니다. 이것이 바로 개업집 300여군데 다니신 전무님의 노하우랄까요? 이번 구미 창업집은 창 한쪽이 폴딩도어로 되어 있어서 하차된 물건을 내부로 옮기기가 정말 편했습니다. 이곳 구미 하나철물점 사장님께서 미리 워크프로 진열장을 예쁘게 세팅해 놓으셨어요. 앵글도 정말 깔끔하게 잘 짜셨어요. 전무님께선 검수 전에 12단 부품함을 먼저 한쪽 진열장에 진열 중이십니다. 12단 부품함에 있는 물건들은 검수 제일 마지막에 사장님께서 한 번에 체크를 하십니다. 피스, 앙카, 바퀴류 등등 6호 부품함에 예쁘게 담아와 진열하는 중이에요. 무게가 상당합니다. 아무리 추운 날씨에도 6호 부품함을 옮기다 보면 땀이 절로 납니다. 전무님께선 입고될 물품의 리스트를 보며 하나하나 검수 후 매장으로 물건을 옮기게 됩니다. 요즘은 철물점도 유니크한 제품, 남들이 모두 하지 않는 그러한 무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워크프로를 찾는 창업주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워크프로 같은 경우는 인터넷 최저단가가 정해져 있고 현재 신제품이 계속 수입되고 있는 상태라 인터넷으로 판매하기 정말 좋은 단계에 있는 브랜드입니다. 워크프로는 북미 유럽권에서 공급판매 1위를 하고 있는 공구회사로 이레툴스와 단독계약 중에 있습니다. 이제 전동 공구까지 국내에 유통이 되기 시작하면 더욱 더 많은 문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이레툴스는 창업을 원스톱으로 창업 전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ERP 시스템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ERP 시스템이란 언제든지 접속 가능한 클라우드 환경으로 자료 백업이 필요 없고 자료 손실 걱정이 없는 판매 재고 관리 시스템입니다. 초기 창업주분들에게 추천하며 프로그램을 쓰기 쉽게 교육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업에 관련된 직접 상담은 우측 하단 번호로 문의주세요. 이제 얼추 진열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깔끔하게 진열된 매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갈하게 진열된 모습을 보니 뿌듯합니다. 멋진 구미 하나철물점 사장님의 힘찬 화이팅 영상을 보시면서 다음 창업기 영상에서 만나요. 하나철물 화이팅! 화이팅!